현대차가 상품성을 강화한 준중형 SUV 더 뉴투싼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더 뉴투싼은 2020년 9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이다. 이 모델은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다채로운 편의 사양을 갖췄으며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 N9 모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관은 기존 모델의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테마를 계승해 더욱 강인하고 와이드한 모습으로 거듭났다. 전면부는 각진 형상으로 다듬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주행 등 역할을 하는 파라메트릭 듀얼 히든 램프가 강인한 느낌을 선사한다. 전면부는 각진 형상으로 다듬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주간주행 등 역할을 하는 파라메트릭 듀얼 히든 램프가 강인한 느낌을 선사한다. 후면부의 범퍼 몰딩과 일체화된 스키드 플레이트는 가로 방향으로 확대 적용돼 차량이 보다 넓어 보이게 했다. N9 모델은 기본 모델의 N9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전용 엠블럼 포함, N9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 스포티한 디자인의 전 별표 후면 범퍼 및 스키드 플레이트, 바디 컬러 사이드 가니쉬, 및 클래딩, 싱글 트윈 팀 머플러 등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실내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플로팅 콘솔 등을 탑재하고 수평을 강조한 설계로 넉넉한 공간감과 실용성을 확보하는 등 신차 수준으로 변화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컵홀더를 병렬로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및 편의 사양을 적용해 상품성도 높였다. 편안한 주행 경험도 선사한다. 전륜 스트럿의 이방향 다이나믹 댐퍼도 장착해 로드 노이즈를 줄였으며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기존 앞 유리에서 1열도어 유리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정숙성을 높였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구동 모터를 활용해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한 차원 진보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모션 드라이브가 적용됐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3,213만원, 프리미엄 3,469만원, 인스퍼레이션 만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 세제 혜택 적용